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독한다고 뜨거운 물에 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끓여가지고 변형이 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가 없다고 또 잇몸 안 닦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잇몸에도 치태라든 것이 세균이 많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염증을 유발하니까 잇몸도 잘 닦아주시고 틀니 잘 닦고 세정제에다가 주기적으로 세정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